좀 괜찮아? 언니, 언니 나 좀 살려줘. 나 한 번만 살려줘. 아가씨, 세종이 내가 나온 거 맞아.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. 세종이 상도 오빠한테 보내줘. 언니, 나 한 번만 살려줘요. 내가 이렇게 빌게, 이렇게 빌게 언니. 언니, 언니 연주 언니. 언니 제발. 아가씨, 일어나요. 올라가 누워요. 언니, 나 죽을 것 같아. 하루하루 죽을 것만 같다고요. 선배, 교수님이 찾으세요. 왜? 무슨 일인데? 방금 전 오피크는 이경희 환자 안티바이오틱스 알레르기 소견 있나봐요. 증상은? 모르겠어요. 오셨어요? 지영이 깼어요? 네. 주사를 왜 뺐어? 왔어요? 울었어? 꿈꿨나봐. 또? 주사는? 그것도 꿈꾸면서 그랬나봐. 누워, 주사 꽂자. 담당 주치 불러올게. 여보, 나 집에 가고 싶어요. 주사는 다 맞고 가야지. 나 외면하는 거야 지금? 나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럼. 아가씨, 나가라고. 누나한테는 얘기 안 하셨어요? 무슨 소리야? 아이 엄마가 누군지 얘기 안 하셨어요? 아이 엄마가 누군지 얘기 안 하셨어요? 제발 이러지 말아요.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요. 그리고 나한테 시간을 좀 줘요. 시간이요? 얼마나? 얼마나 드리면 될까? 제발 부탁이에요. 선배. 어. 끝났어요.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. 가끔 알러지 반응이 좀 늦게 오기도 해서요. 네. 좀 쉬세요. 네. 선배? 어. 경아야, 얘기 좀 하자. 저요? 말씀하세요. 무슨 얘긴데요? 혹시 세종이 말씀하세요. 전 알고 있어요 선배. 편하게 말씀하세요. 은주한테도 들었고요. 선배한테 전부 다 솔직히 얘기했다고. 혹시 그럼 세종이 낳은 사람이 누군지? 네? 그건 모르니? 그건 태용
이상 선배 예전에 알던 여자라고 들었는데? 그래, 알았다. 갑자기 그건 왜요? 아니야, 아무것도. 왜 나와 있어? 서방님하고 같이 있어요. 맞던 주사만 맞고 태어날 수 있대요.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네. 실타래 엉킨 것처럼 내 마음이 복잡해. 상태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. 당신 분명히 나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는데. 날 그냥 믿어줘요, 민우 씨.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. 날 그냥 믿어줬으면 좋겠어요. 우리 지영이는? 깼어요. 깼어? 엄마나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.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. 안 돼요, 왜 이래요, 묻지 말아요. 더 이상 내게 이러시면 안 돼요.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내 사랑인걸요. 헤어지면 남이 돼요. 모른 척 하겠지만 좋아해요, 사랑해요. 거짓말처럼 당신을 사랑해요. 소설 속에, 영화 속에 멋진 주인공은 아니지만 괜찮아요. 말해봐요. 당신 위해서라면 다 줄게요. 야. 누구예요? 아니, 손님 애기 아니야? 야, 너 노래 참 잘하는구나. 네. 네? 노래는요? 아, 엄마 아빠는 어디 계셔? 다른 노래 불러볼까요? 엄마 아빠 없어요. 없어?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? 야, 구슬아,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아, 얘는 뭐라고? 누구야? 구슬이? 아니, 얘가 구슬이라고? 은실이 딸? 너 은실이 딸이야? 원래 다른 것도 잘해요. 또 해볼까요? 우선 들어가자. 들어가. 아니, 네가 정말 구슬이야? 네, 옷구슬이요. 아이고 세상에, 너 지금 몇 살이야? 6살이요. 아이고, 아이고 네가 구슬이구나. 네가 구슬이야, 세상에. 아유. 엄마, 구슬이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. 드릴 말씀 있어요. 이리 와.
네, 어떻게 된 거래요? 산 넘어 산이네, 산 넘어 산. 아니, 어떻게 된 건데? 아예 아빠가 결혼하는데 결혼할 여자가 구슬이는 못 키운다고 했대. 아이고, 아니, 딸이 서른 명이냐, 마흔 명이냐. 응? 달랑 세자매인데. 아이고, 산 넘고 물 건너 아주 길고 길구나. 그래서 은실이한테 이제부터 키우래? 그랬다네. 아휴. 아휴.